요새 데드리프트 자세가 좋아도 반드시 허리 통증을 유발한다라는 영상들이 열풍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는 오늘 스쿼트 할 거거든요. 스쿼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리는 맨몸으로 앉아서 불안해요. 아, 저도 그래요.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기랑근들이 일을 잘 못할 때가 많거든요. 뒤를 조금 깨워놓고 하시는 걸 추천해요. 특히 허리 불편하신 분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네. 그러니까 이렇게 피 돌게 10번씩 뭐 3세트 이렇게 하고 또 한발 운동들을 그렇죠. 좀 하거든요. 우리가 이족 보행하면은 새끼발가락까지 잘 안 누르잖아요. 바깥쪽 이 엉덩이 전체적으로 잘 못 쓰거든요. 근데 한 발로 내가 이렇게 지면을 뭐 누른다던가 또는 뭐 싱글레그 데드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이 엉덩이 전체적으로 깨워놓기가 좋죠. 특히나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너타이, 아웃타이 일부러 이렇게 엉덩이 뒤로 밀듯이 이렇게 안 하고요. 네. 그래서 발바닥 눌러놓고 중심 유지, 이렇게 중심 느끼면서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한 발로 이 엉덩이 많이 쓰이게 해서 이렇게 평소에 좀 깨어있지 않은 애들을 깨워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 다들 이렇게 바뀌잖아요. 쓰던 근육들, 감각이 좋은 애들만 계속 써서 그런 거거든요. 저도 엉덩이가 꽤 큰 편인데도 그냥 하면은 얘네가 덜 깨어있어요. 저는 처음에 일부러 굴곡 연습을 좀 해요. 살아가면서 굴곡할 일이 진짜 없더라고요. 일부러 여기서 이렇게 좀 말면서 이렇게 좀 가벼우니까 어차피 네. 이렇게 굴곡해서 내려갔다가 네. 또 하나씩 좀 말면서 네. 올라오면서 이런 연습을 좀 먼저 하면서 이거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좀 몸 풀리면 다시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네. 좀 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처음부터 바벨이 수직으로 움직이려고 이걸 정말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면 90kg인 사람이 70kg를 어깨에 맸다고 센터가 맞을까요? 안 맞죠. 안 맞죠. 근데 사람들은 얘를 맞추려고 하니까 여기서 일부러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가요. 당연히 몸의 합이 깨지거든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몸이 다치는 거다. 물론 나중에는 한번 점검해 볼만한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내 중심에 이 바벨을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바페스가 수직선이어야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코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몸이 사실 이 바벨보다 무거울 때는 무게중심이 애초에 그 수직선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무게중심 뒤로 빠지겠죠. 바페스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200kg 넘어야 바페스가 조금 수직선에 맞아 들어갈까 말까 하거든요. 수직으로 진짜 움직인다면 역도 선수들도 다 스미스 머신에서 하지 않겠어요? 맞아, 맞아. 근데 잘 보면 고중량을 할 때도 정확히 수직이 아니라요. 이게 흔들리는 게 적어서 뿐이지 이 움직임이 있어요. 사실 앉으면서도 중심 이동이 있기는 해요. 맞아요. 당연히 있죠. 이게 처음이랑 똑같을 수 없고요. 미드풋이라고 해서 그 선만 생각해서 앉을 수가 없다. 왜냐면 지금 그냥 발바닥 눌러놓고 이렇게 앉아보시면요 중심이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 근육으로 잡고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게가 몸통 전체로 이렇게 실려야 하는데 호흡이라던가 이런 데를 신경 안 쓰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뼈, 근육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근육으로 내가 맞아. 척추뼈가 뒤에 있잖아요. 기립근도 뒤에 있고 그래서 뒤에 있는 힘으로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앉으려고 하거든요. 몸통 전체로 받아지게 해야 돼요. 호흡을 채워서 몸이 열리는 건 괜찮지만 일부러 몸에 힘을 줘서 편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립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지만 이게 과하게 좁게 되면요 몸이 이렇게 올라와요. 얘가 눌리는 선에서 좁게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억지로 힘을 줘서 등을 쪼으라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호흡을 채우잖아요. 눌리면 알아서 등이 뭉쳐져요. 근데 이 호흡을 못 잡는 사람은 차라리 이거라도 조금 잡으면 몸통이 잠기긴 하잖아요. 무조건 세게 잡아라. 무조건 힘을 빼라. 이런 건 존재하지 않고요. 현재 내 수준에 맞는 큐가 있어. 바벨의 무게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눌리자, 받아들이자. 뭐 정답이라는 건 없고요. 그냥 해라. 일단 해보고 차분하게 무게 올리면서 일단 해보세요. 영상도 찍어보고. 그러면서 그냥 느껴져요. 왜냐?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앉았다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힘이 덜 세네 이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큐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쿼트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약간 딱 중심 눌러놓고 앉는 스타일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심이 일단 떠 있고 뒤꿈치로 가 있어요. 여기서 몸의 이런 기본값이 앉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앉기 전에 미리 맞춰놔야 돼요. 앉을 준비를. 무릎도 살짝 굽혀놓고 몸도 살짝 이렇게 숙여지겠죠? 이렇게 하면 중심축을 느껴요. 이렇게 솟아있던 중심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강조를 했던 게 바벨의 무게를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포지션에서 저는 그게 더 잘 돼서 들기 전에 들 준비를 하는 거예요. 360도가 미리 아 너 힘 쓸 거니까 준비를 해라. 갑자기 긴장하고 갑자기 캐미셜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족구 서브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는 거죠. 이러고 그냥 눌리면서 이렇게 앉는 거죠. 보통 분들에게는 굉장히 잘 먹기는 큽니다. 좋은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사실. 맞아요. 그냥 앉아요. 근데 이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걸 하려고 하면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뒤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놓으면 돼요. 자연스럽게 살짝만 굽혀져 있는 거예요. 발바닥 전체를 눌러서 앞이든 옆이든 다 뛰어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 라이노 코치님처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길 따라가려고 먼저 길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대로 쭉 앉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실 서 있는 게 좀 더 편해서 전 서 있긴 하는데 기간을 가지고 좀 시도해봐야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서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대로 냅두고 호흡 잡고 살짝 기다려요. 기다리면은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처음에 흔들리던 게 탕탕탕탕탕 맞아져요. 발이 눌리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이때 받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구간이 다 잡히면서 내려가지게 되거든요. 눌리면서. 이게 눌리면서가 중요해요. 내가 앉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앉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뒤로 빼거나 엉덩이로 뒤로 밀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우리가 목표는 옆까지 앉을 건데 그럼 이렇게 밀리거나 이때 엄청 텐션이 깨지잖아요. 뒤에 늘어났던 근육이 다시 단축되면서 텐션이 풀리고 그에 따라 몸을 다치기도 쉬워지고 그래서 서서 배에 잡고 기다려요. 기다리면 딱 맞아져요. 이때 그대로 앉는 게 아니라 지금 텐션 갖고 그대로 얘가 날 누르게 내버려 두면 돼요. 배만 신경 쓰고 눌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눌렸다가 꽉 차서 다 앉으면 팡. 발목 눌리게 앉아라. 하이반대도 이렇게 중심이 뒤꿈치로 막 이렇게 많이 미세요. 네. 그럼 이때 허리가 이렇게 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허리 다치시는 분들은 발목 눌리게만 하고 배만 신경 써도 사실 골반이 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보폭 발끝도요. 맨몸으로 해보셔도 돼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 정도 보폭일 때 기다렸다가 중심 맞잖아요. 배에 신경 쓰고 그대로 눌려요. 근데 앉는데 이게 뭔가 불편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훅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살짝 넓혀도 보고 발끝도 살짝 바꿔도 보고 이러면서 모든 구간을 내가 타이트하게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보폭 발끝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 고관절 모양이나 뭐 이것 갖고 한다기보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들어보면서 느끼시면 돼요. 다 무게를 그대로 눌리면서 온몸에 걸려 있는지 다리로 무게가 받아지는지 그렇게 보폭 발끝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전방명사로 힘을 되게 잘 내시는 분들도 있고 후방으로 힘을 잘 내시는 분도 있고 물론 우리는 막 중립을 해야 된다고 배우지만 사실 아닌 경우들이 엄청 많잖아요. 스쿼트가 진짜 고민을 하자면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몸을 억지로 펴면 안 돼요. 억지로 말아서도 안 되고요. 역도 선수들 보면 다 골반이 전방명사 모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허리끝 살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배를 이렇게 잡아서 위 가슴이 열리게 호흡을 채우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발바닥 눌리게 눌리면 저절로 이렇게 얘가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얘가 죽으면은 허리가 죽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항상? 야 배 배만 안 빠지면 돼. 배 잡아 배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이 소리예요. 이렇게 연 게 아니라요. 이렇게 여만큼 전체를 잘 잠가야죠. 왜냐면 바벨이 어깨 위에 얹어지니까. 근데 이 전체 중간이 여기라 이렇게 잡으면은 우리 몸이 연결돼 있어서 같이 저절로 힘을 써죠. 근데 저도 이렇게 옆구리 이렇게 똥배 이렇게 하니까 허리가 놀더라고요. 옛날에 그때 많이 다쳤어요. 입이든 코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천천히 깊게 마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래서부터 차올라서 저는 가슴에 3분의 2까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압력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줘서 눌러놓고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채워놨지만 말을 하잖아요. 뱉으면 부 이런 거를 좀 연습을 좀 하시면 훨씬 더 안정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보다 이게 훨씬 많이 채워지거든요. 맞아요. 몸이 약간 릴렉스 된 상태가. 그래서 견착을 하고요. 그냥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해요. 눌러놓고 탕탕 이렇게. 전 최대한 요즘에 호흡을 좀 덜 마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브레이싱 할 때 호흡을 막 이렇게 해야 제가 더 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호흡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내 갈비뼈가 닫혀 있는 게 훨씬 더 세다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닫아놓고 내가 마실 수 있는 호흡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호흡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갈비뼈를 열지 않을 만큼만 마셔야지 많을수록 더 좋다는 뭔가 그럴싸한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배 모양은 똑같아요. 아까 말한 비둘기 같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윗배가 튀어나온 느낌. 그래서 그 모양을 조금 추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배 잡는 느낌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일단 첫 번째 벨트를 쓰셔라. 감각 잡기가 좋아요. 처음 운동 배우시는 분들은 센 거 하지 말라고요. 그냥 찍찍이 있잖아요. 차셔서 공기를 그냥 많이 마시고 배에 그냥 힘을 주고 일단 해요. 하면서 내가 힘 잘 써지는 걸 찾아가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힘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 플러스 힘인데 나한테 맞게 되는 방법을 찾으셔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나한테 맞는 게 있지 정답은 없지 않을까. 뭔가 하나의 절대적인 정답이 있다라고 믿지 말고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를 늘 고민해야 되는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리를 밀고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잘 못 앉아서 가고요. 처음에 아마 엉덩이가 아까 말한 대로 많이 빠지신 분들은 여기서 더 앉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 늘어났던 근육이 다시 단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일어날 때는 이 앞다리만 갖고 못 일어나잖아요. 단축돼 있다 갑자기 힘이 실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서서 배 잡고 그대로 눌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맨몸 스쿼트 이렇게 300개를 한다고 생각해봐라. 맨몸 스쿼트를 지금 그 자세로 앉을 수 있냐?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걸로 스쿼트 300개 못 하죠. 맨몸 스쿼트로. 그렇죠. 힘 풀고. 그래서 그냥 앉을 때 내가 스쿼트 300개 할 거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눌러서 앉으려면 타이크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대로 내가 얘랑 지면이 서로 멀어지게 쭉 밀면 알아서 근육이 제일 힘을 많이 받게 써요. 서전트 점프를 뛰거나 폭발적으로 어떤 힘을 낼 때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앉는 데 집중하시면 일어나는 것도 저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앉으면 잘 일어나는 거거든요. 쪼그려 앉는 운동이어서 일어나는 거는 잘 앉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서 잘 앉으면 되고 초보자 점프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스쿼트를 못하고 중량이 안 오르고 막 이러면 기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냥 제 다리 힘이 약한 거. 근데 이걸 깨달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내 다리 힘이 약하네. 저도 공감합니다. 특별한 비기가 아니라 올바른 자세가 맞는지에 대한 의심은 저는 계속하면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필살기는 없다. 그냥 기본 지금까지 설명한 그 기본들만 잘 지켜지면은 그게 필살기고 그게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라이노 코치님 모시고 뭐 스쿼트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최악의 실수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해봤는데 그래서 코치님 뭐 데드리프트는 여전히 위험한 운동입니까?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데드리프트는 하기 나름이고요. 저는 오히려 데드를 잘하면 전 아예 병원 안 갈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내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잡고서 잘 드는 방법을 알면 내가 뭐 60kg, 100kg도 들었는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내가 이런 핸드폰 줍다가 안 뛸 거거든요. 약간 그 방법을 배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고 너무 원RM이라서 뭐 자꾸 기록을 테스트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내가 들 수 있는 중량이 늘어나는 정도로 훈련을 생각하시고 정해진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나중에 내가 다른 일이나 회사원분들은 더더욱 내 컨디션에 이런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운동하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운동하시면 저는 허리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확률과 확실성은 엄청 헷갈려요. 당연히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은 잘못하거나 뭐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 다칠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데드리프트를 하면 허리가 다친다는 확실성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개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든 하다가 다칠 확률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운동을 하다가 확실히 다친다는 확실성이 있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헷갈려서 이런 댓글들이 제 채널에 많이 달리는 거죠.